좋은 거 꼽아봐 했을 때는 아까 양정포레 힐즈 스위첸 그다음이 명지 더 웨스턴 캐코카 대비 많이 못 올라온 거 하면 사직상용 얘가 순으로 역순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은 이제 전세 가율이 높은 걸로 해서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하면 1억 5천 이하의 투자가 가능한 게 부곡 대우 그다음에 사직상용 얘가 그다음에 킨덤 1차 아인슈타인 타운 부산에서 4억대로 살수 있는 가성비 좋은 아파트들 모아봤습니다. 네, 4억대 가성비 아파트. 와, 진짜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오늘은 이제 좀 실거주 하기 좋거나 이제 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우리가 8억대, 10억대 좋은 거는 알지만 그렇죠. 너무 비싸다. 그러면 좀 내가 돈이 조금 부족한데 좋은 거는 어떤 게 있느냐? 이렇게 총 8개 단지거든요. 추리고 추린 게딱 8개 단지다, 8개 그죠? 단지고 여기서 또 이번 시간에 하나씩 살펴보면서 더 좋은 거를 또 추려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사직 쌍용 예가. 부산에서는 또알 사람은 다알 만한 단지죠. 맞습니다. 이게 그래도 부산에서는 동래구가 차지하는 입지적 가치, 지역적 가치는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4억대가 있어? 네, 있습니다. 그리고 쌍용 예가 있습니다. 위치를 보면 이제 사직 쌍용 예가 예원 초등학교 가고 사직역에서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거리가 뭐한 직경 거리가 한 800m. 실제로 가면 도보상은 더 걸리겠죠. 확실히 500m 이내에 있어야지만 10분 이내에 갈수 있는 거리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걸음으로. 그러면 10분은 조금 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직 롯데캐슬이라든지 뭐 이런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학군지가 아래로 내려왔는데 사실 예로부터 요 언덕배기이긴 하지만 학군지가 잘돼 있어서 엄마들이 좋아하던 이런 아파트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예원 초등학교가 사직동 학군이라는 뭔가 좀 명성을 최초로 만든 초등학교로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직 쌍용예가를 못 들어가서 좀 난리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연식을 보면 이제 18년 차고요. 세대 수가 많아요. 3000세대네요. 1차만 와. 해도 3000세대입니다. 2947세대. 건폐율 19%, 용적률 306% 해서 준수한 동가 간격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 가격 전고점 대비 이제 보면 25% 정도 빠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세 가율을 보면 매매가가 4억 4,800, 전세가 2억 8천. 그래서 갭 차이가 한 1억 6,800 정도 이래 되고요. 이갭 차이가 지금은 뭐 60%대 이렇게 하지만은 과거에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전세 가율이 좀 높은 지역이라고 맞아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수요 학원가를 뭐 구도심도 있고 신도시도 있듯이 구학원가가 있고 신학원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직 쌍용예가 학원가 혹은 초등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뭐 매매든 전세든 임대든 굉장히 수요가 좀 받쳐주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 가율이 평균 높았는데 전반적으로 이 사직동에 향후 몇 년간 그죠? 좀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전세 가율은 조금 낮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 전세가율은 73.8%로, 그렇죠. 다른 데보다 높은 거예요. 이거 보고 네. 말씀하셨나? 그냥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네네. 아셔가지고 좀 속으로 놀랬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실거주 수요가, 이게 전세가율이 높은 거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매매 수요로 인기가 없거나, 실거주 수요가 굉장히 인기 있거나, 근데 여기는 실거주 수요가 인기가 있는 동네라서, 네. 전세가율이 높은 거고, 네. 지금은 이제 동네라든지, 거제 레이카운티라든지, 네. 대규모 입주가 있다 보니까 전세가가 좀 많이 빠진 상태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전세가율은 낮은 편인데, 사실 실거주 겸 지금 시점에서 투자로 본다? 저는 나쁘지 않다. 네. 이렇게 좀 돼요.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 아파트 볼까요? 네. 자, 퀸덤 1차 아인슈타인 타운 네. 39평입니다. 아, 39평입니다. 자, 요거랑 호갱노노 시세랑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직방, 호갱노노, 네이버 매물, 아실 실거래가 이걸 참고해서 한 거고요. 자, 지도로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강서구의 분위기가 좋다. 우리가 뭐 영상에도 말씀드렸고, 임장도 좀한 기억도 있잖아요. 이게 보면, 명지가 왜 그러면 조금 분위기가 좋냐? 전세가율이 좀 높은 이유가 가장 크지 않나. 전세가율이 이 신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네. 전세가율이 높아졌어요. 뭐, 국제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오션시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전세가율이 명지가 높아진 이유는 명지가 아파트 매매가가 많이 빠졌어요. 부산에서 이제 손꼽힐 정도로 많이 빠진
자치구 구가 이제 강서구. 특히 이제 주범이 명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어떻게 내 집 마련이나 투자로 어때? 이런 의문이 많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퀸덤 1차 아인슈타인 타운을 보면 자, 15년 차 아파트고요. 1112세대입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거의 대단지 기준으로 뽑아왔어요. 네. 네. 보통 이제 이런 구축일 경우에는 좀 입지가 좋거나 혹은 대단지라서 그 주변 인프라가 좋아야지 실거주로서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예, 뽑았고요. 자, 이게 39평이었죠. 그래서 39평으로 가겠습니다. 아, 여기 오션시티는 대형평수가 참 많은 걸로 유명하죠. 네. 이제 그만큼 대형평수가 많다는 것은 실거주하기 좋다라는 반증입니다. 네. 왜냐하면 대형평수를 그냥 약간의 투자의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비중보다 실거주로 비중, 그러니까 접근하시는 비중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바다도 꼈고, 그 다음에 택지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대형평수도 많고, 네. 나름대로 국제신도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실거주로는 곽강받는 도시였어요. 그럼요. 그죠? 네. 그리고 주변에 이제 부산에 제일 부족한 게 일자리인데, 네. 부산에 또 일자리가 제일 많은 곳 중에 하나는 또 강서구 쪽이지 않습니까? 서부산 쪽. 그렇죠. 거기서 이제 김해, 창원, 뭐, 거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런 실거주층에서 봤을 때는, 일자리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위치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전체 이제 시세 흐름을 보면 얘도 오를 때는 애복 올라주는 이런 모습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최고가 대비를 봤을 때는, 예. 23% 정도. 1억 3,700 하락해서 23%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전세, 매매, 갭 차이를 보면 4억 5천 매매고 전세가 3억. 그러면 갭이 1억 5천 정도. 그래서 전세 가율은 66%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평균 63%보다 지금은 전세가 66%니까 조금 높아진 편이에요. 네. 뭐 단지 내 초등학교도 있고 해서 네. 아이 키우기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상권도 여기 뭐 오션시티의 상권이 여기 메인 여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스타벅스도 스타벅스 있는 자리 요 라인으로도 상권도 잘 형성돼 있고 뭐 상권 그다음에 애 초등학교 보내기 굉장히 좀 좋은 네. 물론 뭐 받아 보이는 그런 장점은 없다. 그거 빼고 나면 뭐 실거주하기는 굉장히 네. 좋은 단지라고 저희도 네. 보이네요. 예. 4억대에 스타벅스 벅세권에 초등학교 가깝고 네. 또 39평을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 맞아요. 예, 괜찮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이 평수가 넓어지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네. 그런 면에서도 좀 참고해 볼만 하죠. 네. 자, 이제 세 번째. 아, 저는 제일 기대되는 단지 탑3 중에 하나예요. 자, 30평을 처음에는 먼저 봤거든요. 네. 명지 더 웨스턴. 네. 그래서 30평을 먼저 봤고 4억 3,700. 그래서 평당 가격은 1,457만 원, 전세는 2억 4,400. 전세가율이 55% 정도. 갭 차이가 1억 9천입니다. 그래서 제가 30평을 먼저 봤다가 35평을 넣은 이유가 여기 나오죠. 갭 차이가 더 작아. 더 작네요. 네, 갭 차이가 더 작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전세가 대비 매매가라든지 과거에 얘가 최고점 대비 여기까지 빠졌다 하면 다시 상승장이 온다면 사람들 인식 속에서는 전고점 가격 있죠. 그거를 또 인식하고 가거든요. 그래 봤을 때 전고점 대비 좀 많이 덜 올라온 거는 오히려 35평이 좀 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30평, 35평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조금 전까지는 오션시티를 봤다면 이제는 국제신도시로 네. 자, 가보네요. 네. 여기가 여기 들어오는 데가 요 위치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하단 녹산선과 이제 강서선이 또 같이 들어올 그 자리죠. 그러면 이제 요도 미래의 더블 역세권이다. 네. 맞죠? 초등학교는 명문 초등학교도 인근에 있고 밑에 명원 초등학교도 있고 요 밑으로는 스타필드라든지 네. 요거 미니 스타필드죠. 네. 시티라. 시티죠. 하나. 스타필드 예. 시티. 스타필드 시티도 있고. 그러면 세대 수도 보면 1200세대. 네. 6년 차. 와, 연식도 이제는 10년 이내로 줄어듭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전 고점 대비 이래 보면 한 24% 정도 떨어졌고 전체 기간 보면 이제 역사가 짧은 아파트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도 이제 상승장에서는 꽤 올랐습니다. 네. 이제 뭐 명지 국제 신도시는 1단계 지금 들어와 있는 아파트는 이제 1단계 사업으로 진행된 거잖아요. 예. 1단계 사업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뭐가 남았냐?
명문 초등학교 위로는 2단계 사업이 남았는데 네, 이것도 당장 들어오기는 힘듭니다. 그죠? 이제 토지 보상이 끝났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현재 가치로서 현재 입지로서는 지구 뭐 명지 웨스턴, 중 S클래스 플라디움, 그다음에 더 힐, 그다음에 호반, 대방 요 라인들. 이 라인들이 요 라인들. 네. 어떻게 보면 제일 메인이라고 보셔야 돼요. 네. 근데 명지에서 국평 대장은 어디죠? 더샵이죠. 더샵이 아무래도 브랜드도 껴있고, 네. 앞으로 미래가치가 여기가 좀 더 좋고, 일자리 서부 지원, 검찰청, 그 다음에 뭐 백화점 부지 예정, 네. 이런 것들 다 종합해보면, 확실히 여기가 좋으나, 현재 살기 좋은 곳은, 솔직히 전 개인적으로 요 라인이 더 좋다고 봅니다. 그렇죠. 학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메인 상업지구. 메인 상업 지구를 이용하기가 너무 잘 돼 있죠. 그렇죠. 잘 돼 있죠. 네. 그래도 더샵에서는 이 메인 상업지를 이용하려면 조금 걸어야 됩니다. 네.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뭐 단지 내 상가가 지금 잘 되고 있다 하지만은 그래도 메인 상권 학원가라든지 은행, 뭐 병원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는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재로 살기는 요 바운더리가 좀 좋다라는 거 보면. 여기서 4억대가 있다? 네. 오, 그리고 강서구 명지 쪽 인근에 뭔가 좀 생활권이 네. 있어야 된다. 이러면 4억대, 와, 괜찮다라고 저는 봐야지.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명지 더샵 좋은 거 알고, 뭐 이 명지 하면 대표단지인 거 아는데, 금액이 많이 비싸니, 네. 우리가 오늘의 컨셉은 이제 4억대 아파트. 4억대. 4억대로 가성비 좋은 거 찾자 하니, 이제 명지 더 웨스턴, 조금 이제 후반으로 가면 35평, 좀 초중반으로 오면 30평 할 수 있는데 저는 두 개 다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명지에서 바다가 다 보인다 이러면 한 2억 정도 더 써야 됩니다. 뭐 더 힐 시그니처인지 대박 노블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한 6억에서 7억 이렇게 가거든요. 뭐 그러면 내가 바다 보이는 거 솔직히 포기할래. 근데 생활 인프라는 같이 누리고 싶어. 이러면 가성비 아파트라는 개념으로 네. 웨스턴. 어우, 좋네요. 네. 미래 가치도 있고. 네. 자, 다음 이제 양정폴의 힐즈 스위첸. 아, 여기는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오늘의 4억대 네. 아파트 중에. 자, 이제 우리가 택지 봤다면 이제 구도심으로 네. 가는 거죠. 예. 35평은 이제 6억대가 넘어갔고요. 25평을 봐야 4억대에 맞출 수가 네. 있더라고요. 야, 이거 신축입니다. 네. 그죠? 지금 이제 입주 중이에요. 네. 신축이고, 어쨌든 진구, 많은 발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동네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또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네. 진구는 중심지 개발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어떻게 네. 보면. 그래서 여기서, 스위첸 주변으로 지금 다세 아파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 라인을 또 흔히 부르는 연양 라인이라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양정 연산동 라인으로 해가지고 이 범위는 양정과 연산동은 범위는 큰데 연양 라인은 어디냐? 그냥 다 요 일대입니다. 네. 요 일대. 요 일대 위에까지. 요 일대. 도시압까지. 그렇죠. 요 일대까지를 부르는데 어쨌든 주변 신축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 좀 여기가 메인이다. 그렇죠. 요런 거 전부 거의 신축, 준신축 급들이고, 네. 또 이런 재개발 구역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 세대수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그래서 천지 개벽하는 동네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해수동 이러다가 이제 거제 레이카운티가 들어오면서 또 연제구가 뜨면서 네. 또 이제 좀 소외되었던 진구 라인의 양정 라인이 또 포함이 되면서 네. 요즘 탁 이런 말, 연양 라인 이런 게 이 시민의 이제 심리를 네. 좀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마트도 가깝고 네. 구청, 뭐 시청 요 위로 가면 관공서 있잖아요. 관공서 네. 천지죠.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관공서 라인의 일자리들도 많고 교통도 좋고 이런 부분에서 괜찮다고 보고요. 그리고 오늘 준비한 것 중에서는 제일 신축입니다. 제일 신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양정 포레스 힐즈 스위첸. 네, 스위첸까지는 뭐 양정이고 그 위로는 연산동이긴 하지만은 권역이 중요하긴 합니다. 네. 내 삶에서는 뭐 행정구역이 어디야 뭐 이것도 중요할 수도 있는데 네. 생활권 자체로 요즘은 묻기 때문에 예. 같은 생활권을 이루는 신축 아파트들이 대거 밀집돼 있고 예정돼 있다. 정말 좋은 지역인 것은 확실합니다. 네. 그럼 오늘 골고루 적절하게 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 다음 이제
동래구 온천동으로 가겠습니다. 네, 삼정 그린코아 포레스트. 야, 이제 상급지 나옵니다. 그죠? 네, 해수동이라 부르는 구가 나옵니다. 네. 자, 동래.